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되는데 여야 대표 모두 첫날인 오늘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MBN 자체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주요 격전지가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재, 안철수 후보가 맞붙은 성남 분당갑과 강태웅, 권영세 후보가 대결하는 서울 용산 모두 1%포인트 차 접전이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나 140분간 면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료개혁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한 반면 박 위원장은 SNS를 통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두 명이 다쳤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지하 배전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4.10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습인데요. 사전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투표소에 저희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투표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첫날 사전투표가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난 현재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시민이 투표장을 찾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이라 유동인구가 적은 곳인데도 투표소가 잠시도 비어지지 않은 채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해야 하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모두 가능합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딱 10년이 된 현재까지 투표율은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20.1%, 2022년 지방선거 때는 20.6%를 기록했고 2022년 대선 때는 무려 유권자 3명 중 1명꼴인 36.9%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 높아진 사전투표율 못지않게 커진 불신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을 각 관할 구역으로 옮길 때는 정당과 후보자 쪽 참관인 경찰 공무원이 동반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지역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CCTV 모니터로 24시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의혹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는 투표소 한 곳을 선정해 투표함을 옮기는 전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내곡동 사전투표소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사전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았는데요.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 오늘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연산이동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연제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긴 줄이 늘어선 건 아니지만 이른 시간인데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205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부산은 사전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사전투표율이 25.52%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가장 최근 치러졌던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도 18.59%로 전국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에는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입니다. 최근 부산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보안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투표소 사전점검을 마쳤는데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내일까지 수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에는 18개 선거구에 4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대다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완료하고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연산이동 사전투표소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여야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각자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두 사람 모두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 첫날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있는 신촌에서 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투표에 나설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전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학생들과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캐스팅보트인 청년과 충청민심을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장도 포기하면 지고 투표하면 이긴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포기하면 지고 투표하면 이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 아니라 책무라며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총선 사전 투표율은 약 27%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략을 바꿔 사전 투표를 독려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MBN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맞붙는 경기 분당갑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이광재 후보 사이의 격차가 1%포인트, 그야말로 초박빙이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입니다. 분당갑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로 꼽힙니다. 강원도지사를 지낸 3선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역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대선주자급 두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입니다. 지난 조사에선 이 후보가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선 안 후보가 같은 격차로 앞섰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59%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보다 20%포인트 높았습니다. 야당 견제 심리도 나타났습니다. 야당 심판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4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8%였습니다. 중도층은 이 후보 46%, 안 후보 41%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2%, 국민의 미래가 34%, 조국혁신당이 25%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살펴본 분당감 민심은 엎치락 뒤치락 초접전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국민의 마지막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엔 한강벨트로 불리는 서울의 격전지 세 곳의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용산과 광진을은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동작을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선대위 출범식을 했던 서울 용산의 민심은 복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45%,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6% 지지를 얻어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정권 심판론 찬성이 55%로 높았지만 야당 심판론도 49%에 달했습니다. 서울 한강벨트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광진을도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 지지를 얻어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민주당이 서울 공약의 요충지로 꼽은 동작을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다섯 번이나 찾으며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간 만큼 이번 조사 이후 민심의 변화가 있을지 선거 당일까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엔 정치 1번지 종로와 서울 중구 성동갑 그리고 영등포 갑 지역입니다.
앞서 보신 수도권 격전지에선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들에선 대체로 야당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 1번지 종로. 가상 대결에서 곽상원 후보 51%, 최재형 후보 37%로 곽상원 후보가 1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MBN 1차 조사에서 곽 후보 44%, 최 후보 38%였는데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미래 33%, 조국혁신당 27%, 더불어민주연합 24%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 서울 중구 성동 갑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교수 출신 국민의힘 유니숙 후보가 승부를 벌입니다. 가상 대결에서 전현희 후보가 52%로 앞서갔고 유니숙 후보 39%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구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8%, 국민의힘 38%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이후 12년 동안 민주당이 모두 이긴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영등포 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최현일 후보와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당적을 바꾼 김영주 후보에 개혁신당의 허은하 후보까지 도전장을 냈습니다. 가상대결에서 최현일 후보 48%, 김영주 후보 36%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차 조사 때보다는 격차를 줄였고 허은하 후보는 7%로 조사됐습니다. 총선 고려사항을 묻는 질문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 45%,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52%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저희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력한 지진으로 건물이 45도로 기울고 산이 무너져버린 대만에선 구조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7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8명이 실종 상태고 수백 명이 고립돼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침대가 마구 흔들리자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10개가 넘는 침상을 필사적으로 붙듭니다. 비슷한 시각 출근하던 호텔 직원 50여 명이 산사태로 낙석에 묻혀 터널에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온통 하얀 돌로 둘러싸인 곳에서 30시간을 견뎠고 구조대가 중장비로 산을 깎아 진입하면서 겨우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터널 고립자 중 낙석에 깔린 부상자 외에 사망자는 없었지만 협곡 하이킹객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는 1,099명. 산속 고립자는 660명, 실종은 38명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반도체 생산 재가동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가 입주한 신주 사이언스 파크는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TSMC 대만 전국 공장 설비 복구율은 아직 70%로 100% 라인 가동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진 이후에도 여진이 360회 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다음 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이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했으나 중국 측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하면서 시기가 늦춰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부산에서 만나 정상회의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 후 미국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미국인이 사망한 데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1일 미국인을 포함해 7명을 숨지게 한 이스라엘의 구호 차량 오폭 사건. 사흘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He made clear that U.S. policy with respect to Gaza will be determined by our assessment of Israel's immediate action on these steps.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외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차량 오폭이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ith regard to our policy in Gaza, look, I'll just say this. If we don't see the changes that we need to see, there'll be changes in our own policy. 그동안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지지해온 미국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경고에 이란까지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영사관 피폭 배후를 이스라엘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각료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보복 위협에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을 우리가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중동 정세의 약화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5개월 만에 9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두 명이 다쳤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지하 배전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장동건 기자입니다. 회색 SUV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 추돌한 겁니다. 병원 후송되신 분들은 없어요. 운전자 두 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경찰은 SUV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8분쯤에는 제주국제공항 지하 1층 배전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불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 측은 배전실 장비 일부 손상으로 유증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증기가 나오면서 그 밖에서 그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불났다고. 소방당국은 앞선 정전으로 비상발전기가 가동된 뒤 상용 전원으로 복구하는 순간 전기적 요인으로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무들 위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5시 26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한 대와 진화 차량 13대 등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꺾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 회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최대 20일간 허 회장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와 함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곳곳을 돌며 총선 유세에 나섭니다.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충청권 표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이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메모리 제품 수요 증가로 실적 회복 기대감이 큰 가운데 업계에서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의료 대란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과 2시간 넘는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에서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렵게 첫 만남이 성사됐지만 사실상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모습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된 면담입니다. 박 위원장은 총선 전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뜻을 전하고 해결을 시도할 가치가 있다며 면담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 후 대통령실은 짤막한 서면 자료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를 의정협상의 한 주체로 인정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는 부드럽게 진행됐고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가운데 박 위원장도 차분히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면담이 끝나고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는 글을 올려 대통령실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어렵게 만남이 성사됐지만 사실상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 당장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얼마 전 물웅덩이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대형병원 11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치료해줄 병원을 찾았지만 상급병원 3곳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끝내 숨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시골 마을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들어갑니다. 70대 여성이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네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여성을 덮쳤습니다. 트랙터 운전해가지고 뭐 작업을 하던 중에 이래 실수로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다리를 다친 여성을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두 곳 모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절단된 발목을 봉합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여성은 인근의 한 개인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부에 피가 고이는 복강 뇌출혈이 발견된 겁니다. 병원 측은 강원 원주의 한 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두 명의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한 대학병원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성은 10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9시간 20분 만입니다. 이거는 의료계단이라고 충주 같은 경우는 전공의에 큰 여파가 없거든요. 전공의를 이렇게 많이 두고 병원을 운영한 데가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는 전원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대만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가 차량을 덮치는 아찔한 영상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갑자기 바위가 굴러떨어지면서 도로 위에 한 차량을 덮치는데요.
위협을 느낀 주변의 차들은 놀라서 후진을 하고 코앞에서 낙석 피해를 목격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공포에 질려 더 빠르게 후진했습니다. 30초 만에 생사가 오간 건데요.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영상은 지진이 일어난 당일 오전 화련 방향으로 가는 수하고속도로에서 찍힌 거라고 합니다. 강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바위가 무너져 내린 걸로 추측되는데요. 다행히 굴러떨어진 바위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의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이 현지 누리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SNS를 통해 공개한 캠페인인데요. 보행자는 순서대로 벽돌 들기, 도로 양쪽 살피기, 벽돌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운전자들과 눈을 마주치기, 도로를 건넌 후 벽돌을 맞은편 바구니에 두기, 이렇게 네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벽돌을 들고 건너면 운전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서 바쁜 도로 위를 편안하게 횡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실제 밴쿠버 시내 교차로에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었죠. 여야가 분석하고 있는 선거 판세는 어떨까요? 여야 모두 지역구 50곳 정도를 경합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이 경합지를 누가 가져갔느냐에 따라 이번 총선 전체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보는 경합지역 50곳입니다. 정권 심판 흐름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울경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애초 국민의힘 강세가 점쳐진 동작을에서도 승리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50곳 전 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합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양당 결집이 확실히 보이고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난주 110곳을 우세로 뽑았던 민주당은 동일 기조를 유지하면서 후보들의 막말, 부동산 리스크는 큰 여파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5곳을 박빙으로 꼽았습니다. 서울 15곳과 인천, 경기 11곳, 충청 13곳, 부울경 13곳과 강원 3곳으로 이곳에서 선방해 승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초박빙 지역에서 상당수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마저 뚫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판세에 대해선 지난주 82곳보다는 우세가 늘었다면서도 직접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문제가 영향이 없다고 본 민주당을 향해선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민주당은 경제활동 인구의 사전투표와 전체 투표율 65% 이상을, 국민의힘은 샤이 지지층과 민주당 후보 리스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격전지가 가장 많이 몰린 수도권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야권의 200석 장악을 막아달라며 야당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유세차에 올라타자 연호가 쏟아집니다. 한동훈! 한동훈! 가장 먼저 찾은 곳은 30, 40대 젊은 토박이를 전진 배치한 서울 동북벨트로 청년 후보들과 지지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공약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억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먹투용 고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만 5번을 찾으며 판세 뒤집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야권의 악재로 떠오른 김준혁, 양문석 후보 등의 논란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야당 심판을 외쳤습니다. 특히 개헌 저지선만은 지켜달라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자들을 막는 선거입니다. 200석 배치 때 나오는 그 혼란과 극도의 혼돈을 상상해봐 주십시오.
서울과 경기 남부 12곳을 찾으며 강행군을 이어간 한 위원장은 남은 수도권 곳곳을 훑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낙동강 벨트에 집중했습니다. 경합 지역에서 패배하면 국회 과반이 국민의힘에 넘어간다고 말했는데요.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기감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부산 정치 1번지 중영도구를 먼저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영도구 같은 박빙의 경합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과반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기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견제 세력이 없어져 나라를 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부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경제 폭망시켰죠. 이 위원장은 투표로 정부의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이곳 부산역 광장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판세가 혼전인 부산 지역구를 추가로 순회한 이 위원장은 이동하는 시간까지 이용해 원격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에서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땅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수도권에도 그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 만들었더니 노선을 바꿔가지고 누군가의 땅 근처로 지나가게 만드는 일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친 이 위원장은 오늘 대전을 시작으로 충남과 충북을 찾아 막판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면서 악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준혁 후보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고 또 연산군에 빗댄 발언이 공개돼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대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 후보의 딸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이 중 5억 8천만 원을 대부업체로 이체했습니다. 양 후보와 배우자가 2020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사업자 대출 자금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B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 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출 과정에선 허위 증빙 서류가 제출됐으며 금고 직원은 여신 심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 중개인, 금고 임직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한다고 주장하며 연산군에 빗댄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이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 불러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버리는 것들,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윤 대통령 내외를 비판하면서 동물에 비유한 발언도 드러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목표했던 의석 1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겸손했던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인데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의 구체적인 목표까지 언급하면서 야권 전체의 맏형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비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는 그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희가 목표했던 10 플러스 알파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선 야권 비례대표 목표 의석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 정당들이 46석 중에 3분의 2인 31석 이상을 얻는 것이 야권 전체의 공통의 목표다. 비례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는 이어지자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후보 지역구를 찾아 응징투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심판론도 강조했습니다. 용산 안에 뭐가 있죠? 그분이 계시죠? 여기에 출마하신 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검사로서 출마하라고 권유하고. 비례정당으로 선거법상 공식 유세가 불가능한 만큼 남은 기간 지지율 관리 방안이 조국 혁신당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본투표도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출입하고 있는 강용호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 MBN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 이 초박빙 지역이 여러 곳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 이내인 곳이 다수 보이는데요. 네. MBN이 실시한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 분당 갑과 서울 용산에서 1%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승부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광진을에서도 여야 후보 간 차이는 오차 범위 아닌 5%포인트였고요. 이번 여론조사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공표 금지 기간 전인 그제까지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 기간인 어제까지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기준을 준수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격전지 승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체 승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체 판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여야 모두 254개 지역구 가운데 50곳가량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했는데요. 네. 상당수가 앞서 언급한 수도권 지역들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 이번 주에 반등했고 민주당은 더 낮은 지지율로 정치하면서 10%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82석보다는 많다면서도 지역별 숫자를 밝히기 어려워했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110석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 같은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 높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따져볼 게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조국 혁신당이 후보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가 없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범진보표로 합쳐보면 야당 지지율이 더 앞서거나 39대 39로 동률인 상황입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도 변수입니다. 경쟁 상대와의 구도나 이슈에 따라 승패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 자체는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엔 조금 의외의 소식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장예찬 무소속 후보를 격려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야당 대표가 여권 후보를 격려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부산 수영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제 이 위원장 부산 지역을 찾았는데 장 후보가 맞불 유세를 한 겁니다. 장 후보, 이 대표의 유세 현장 바로 앞에서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하라! 네, 그림을 보니까 뭐 바로 앞에서 맞불 유세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위원장 뭐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장 후보의 맞불 유세에도 발언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그냥 귀엽게 봐달라며 여유를 보였는데요. 부산 수영은 장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3파전이 벌어지며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 1위를 하는 상황인데 이 대표 장 후보를 향한 격려의 말도 했습니다. 장예찬 후보, 끝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감 중인 상태인데 연설을 공개했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 언론을 통해 옥중 연설을 공개했습니다.
송 대표 수감 중임에도 이번 총선에서 소다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구 갑에 출마했는데요. 이번 연설은 후보자 TV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구를 법무부가 허가하며 이뤄졌습니다. 다소 야윈 듯한 송 대표는 조국 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저 옥중 당선은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8명을 국회로 보내주면 1년 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앞으로 연소득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최저 1%대 금리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이 저출산 극복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일부 조건들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직장인 송모 씨는 지난 2월부터 새 가족이 됐습니다. 올해 주택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에 부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었습니다. 주변들도 기존에는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볼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허용하던 소득 기준을 2억 원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열기로 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연소득 7,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호수 색깔이 보라색을 띈다면 믿으시겠나요? 여기 오묘한 색을 띠는 보라색 호수가 있는데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알프스 산맥과 접한 독일 남부 휴양 도시 퓨센 인근 마을인데요. 호수가 보라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Nie gesehen. Ich finde es ehrlich total cool. Ich finde es sieht aus wie wenn so ein Farbeimer ausgekippt wäre voller lila Farbe. 보라색을 띠는 이유는 박테리아 때문인데요. 유황 농도와 수온 그리고 태양빛의 영향으로 박테리아 개체 수가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호수가 보라색이 되는데요.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보랏빛이 가시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을로 몰려든다네요. 귀여운 루돌프 노르웨이의 순록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눈밭을 거니는 모습이 태평해 보이지만 이 순록들에겐 고민이 닥쳤다는데요. 무슨 일인 걸까요? 순록들이 눈밭을 거닐고 있는데요. 이 순록들이 풀을 뜯고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럽 최대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54km 규모의 전력선을 곧 건설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순록들이 거닐고 풀을 뜯을 수 있는 땅이 충분치 않게 된다고요. 전력선 공사는 노르웨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자연의 일부인 동물의 서식지를 제한하는 것.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네요. 미국에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요. 자연재해가 휩쓸고 간 모습을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토네이도가 다녀간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도로는 폐쇄됐는데요.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강력한 토네이도 영향입니다. 최소 2명이 사망했고 수만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토네이도는 계속 이동하고 있어 미국 동쪽 지역도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는 상황. 미국 기상청은 이번 토네이도가 비를 뿌리다가 일부 지역엔 폭설까지 내리게 할 거라 예보하는데요. 튼튼한 구조물로 둘러싸인 안전한 공간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국내 화랑들의 봄 축제인 화랑미술제가 개막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페어로 해마다 제일 먼저 열려서 한 해의 미술 시장을 가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배치돼서 신규 컬렉터들에게도 좀 더 쉬운 입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터운 붓질로 다채로운 색채와 강한 물성을 추상으로 기록하는 신민주 작가의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성현아 작가는 평온하고 안온했던 시간과 기억을 안료가 스며든 한지를 통해 특유의 따뜻하고 절제된 조형 언어로 담아냅니다. 젊어진 아트페어를 내세운 올해 화랑미술제에는 156개 갤러리가 참여해 작품 만여 점을 선보입니다. 국내 최대의 아트페어로서 젊은 작가들 위주로 화랑마다 6명 이외로 출전하는 작가의 역량과 자질을 뽐내는 그런 경연의 장입니다. 앞서 VIP 프리뷰 행사에만 4,7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는데 미술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 작품이 컬렉터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국제갤러리 부스는 전년도와 달리 가격이나 사이즈 면에서 쉽게 소장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인 주민 특별전에 판화, 조각, 설치, 미디어 작품 등까지 재기발랄한 작품이 많아 애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 30일 폐막한 아트바젤 홍콩이 저조한 성적을 낸 가운데 화랑미술제의 성공으로 서울이 아시아 미술시장 주도권을 잡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날도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7도,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날도 더욱 따뜻해져서 봄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불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호남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전북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1도, 대전 10.1도, 부산은 11.5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18도, 대구 19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선거일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